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처 서른입니다. 종로 남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여기에 한번 보실까요? 도 있습니다. 아가씨도 있고요. 금계 3반도 있습니다. 서 5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우계란 말 들으셨나요? 사계 말을 많이 들었죠. 호피 사계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근데 호피 우계가 있습니다. 우계. 그 설이 사계 밑에서 채취가 되었다 해가지고 우계 호피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호피 매력을 제가 개인적으로 호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몇품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호피를 좋아하는데요. 이게 난초가 우계예요. 우계. 호피만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발전이 잘 됐습니다. 이게 도우로 아주 잘 먹었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 문의하실 분들은 여기 그리고 중토도 있습니다. 여기 또 호피반 또 여기 있습니다. 아주 참 좋네요. 불기축하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잘 들어왔어요. 자, 금계 3반도 있습니다. 금계 3반. 자,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아가씨는 언제 봐도 진짜 극황. 가을 되면 이제 극황으로 더 색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서호반. 그다음에 감정도 이렇게 감정도 색깔 잘 드러내 올 때마다. 자, 오늘은 제가 우계 호피반 우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호피를 좋아하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호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화약품보다 여백품을 더 선호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호피반을 좋아하는데 호피 사계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우계 잘 들어와 있습니다. 도우로 아주 잘 먹었어요. 잘 들어와 있어요. 올해 이제 한 척이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호피반 5개를 보고 있습니다. 4개는 많이 들어왔죠. 5개가 있습니다. 입장수도 넉장 5장 정도 들어왔네요. 잘 먹었어요.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종로 남부입니다. 종로 남부 010-8747-6028입니다. 난실이 또 저 위에 있어요. 수천 분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 판매점만 여기 종로 꽃시장 내에 있습니다. 자, 아가씨도 보세요. 아가씨 아주 안경밖에 잘 들었어요. 서호가 금계 3반입니다. 금계 3반 앞으로 전망 좋습니다. 금계 3반. 자, 오늘은 5개 호피반 5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네, 난초사랑에 오늘도 종로에 나와가지고 남방 나와가지고 호피반 5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5개 호피반 4개는 많이 들었죠. 근데 5개는 여러분 처음 볼 겁니다.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피는 가을 햇살 쳐서 지나서 그때부터 햇볕을 싹 주면은 극황으로 잘 먹어들어옵니다. 그게 호랑이 얼룩무늬의 호피반의 매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호피반 5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4개 말고 이건 5개입니다. 호피반입니다. 난초사랑입니다.